드라마는 급식왕 패럴드 세계에서 펼쳐지는 뒤죽박죽 엉망진창 이야기이다. 아이, 힘들어. 이래 안 해? 어? 급식 패럴드의 알렉스 초원 피팅은 피해란 말이야. 도망! 어? 뭐야? 어? 아, 배고파요. 먹이 좀 주세요. 뭐? 먹이? 내가 저번 주에 줬잖아. 다음 주에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 알겠어. 어,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왜 저 뚱끼리만 먹이를 주고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전설의 페리니까 저 뚱끼리만 있으면 급식 패럴드 정복하는 건 시간 문제야. 아이, 먹이 주세요. 뿌이 뿌이. 안마도 해드릴게요. 뭐라? 시원하죠? 야, 하나도 안 시원하잖아. 이 말이야, 넌 일이나 해. 아, 그나저나 패럴드를 괴롭히니까 아, 왜 이렇게 덥지? 야, 주끼리 안마 좀 해봐. 아. 그래, 이 정도 힘은 돼야지 내 몸이. 어우, 시원해. 야, 너희들, 나 오늘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알겠어? 에이씨. 야, 다들 모여봐. 뭐야, 빨리 뭐야? 우리가 저 뚱끼리를 처치하고 먹이를 차지하는 거야. 어때? 자, 가자! 고고! 알렉스 때문에 집은 다 타버리고 발가락은 어디 간 거야? 진짜 고무당은 잡혀가고 부부들기랑 밀크카우랑 연폭스는 죽고 남은 건 여기 쓸모없는 나뿐이잖냐? 쓸모없는 얘. 그래도 우리에겐 마지막 희망이 이 부부들기와 밀크카우가 교배해서 생긴 알이 있잖냐? 아, 이게 전설의 팬이 밀크들기가 있다는 거지? 알을 품는 거라면 그 사람이 최고지. 얼른 발가락 산소 가자냐? 그래, 가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디슨! 나로 말할 거다. 에디슨 아이! 웬일이야? 에디슨은 달걀을 엄청 잘 품는다고 제가 유인전에서 봤는데 저희 달걀 좀 품어주시면 안 돼요? 싫어! 발명하느라 바쁘단 말이야. 그리고 나 발명하느라 밖에 안 나간 지도 엄청 오래됐어. 무슨 연구를 하는 데냐? 잘 봐. 이게 전구라는 건데 빛을 내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연구하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요? 오! 뭐야 이거? 아니, 밖에 안 나간 지 얼마나 오래됐으면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거 진작 나온 거예요. 그래도 내 발명품 중에 추운기라는 게 있는데 작은 기계에서 고리가 나오는 기계지. 이런 거요? 신난냐? 발명한 지 한참 됐어요. 왜 이렇게 조그마한 기계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오나? 아, 알았어요. 이런 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 알겠어. 어,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트럼프 닮지 않았어? 트럼프 닮았다. 트럼프 닮았어요. 아, 나중에 있어요. 빨리 하냐? 웃어. 빨리 하냐? 이 알을 품으면 된다는 거지? 빨리. 헐! 아, 이렇게 큰 알을 어떻게 품지? 뭐하는 거야? 빨리 제대로 품으라냐? 알겠어. 언제 되는 거야? 아, 이제 알 품는 것도 어색한데. 어? 저기 봐봐! 미구구구구구구구. 뭐야? 와, 이게 밀크카우랑 구구들기랑 교배해서 나온 밀크들기인가봐. 미구구구구구구. 매. 미구구구구구. 매. 미구구구구구구. 매. 울음소리가 특이한데? 야, 근데 둘 다 암놈이 교배한 거 아니었어? 둘 다 암놈인 줄 알았는데 누가 순놈이냐? 오, 이건 알렉스에게 잡혀간 구구닭 아니야? 어, 진짜 냥. 구구닭은 기억력이 섬세여서 이쪽으로 길을 잇고 온 것 같단냐. 오. 아, 이쪽으로 가야지. 아, 이쪽으로 가야지. 아, 이쪽으로 가야지. 완전히 바보 같네. 야, 정신 차려봐. 나야, 나. 네 원래 주인 발가락. 어, 나 알아보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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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웃을 때가 아니야. 얘 다시 잡아야 되니까 총공격! 야! 아깝겠다. 가자! 아,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약해 빠진 거야?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도움 안 되는 것들! 아, 너 강하다며. 네가 좀 공격 좀 해봐! 가자! 구구 엄마의 날개짓 공격이다! 밀크 아빠의 작전 공격이다! 아, 밀크가 신놈이었구나? 야! 이게 온다! 밀크 구구 진짜 세다. 어, 저기 봐요, 구구들이 머리가 돌아갔단냐? 아니야, 몸이 돌아간 게 아니라 요가를 해서 몸이 유연한 거야. 어때요? 빨리 잡아요. 어, 알았어. 야! 야, 고생했어. 야, 이게 누가 순놈이고 누가 암놈이라고? 밀크 아빠. 밀크가 아빠고. 구구 엄마. 구구 엄마? 네. 잠깐만, 그 고고닭이랑 그 이름 모를 원숭이는 어디 있어? 이름 모를 원숭이는 모르겠고 고고는 발가락이 잡아갔어. 뭐? 발가락이 힘을 모아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쳐들어가야 돼. 발가락. 지금 모두 발가락 본진으로 쳐들어간다! 아!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나이스! 어? 뭐야 발가락? 죽고 싶어서 막 나온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름 없는 몽키도 데려왔지. 내가 이럴 줄 알고 별개에 나오는 손오공에게 수련을 받았지. 야! 아,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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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칸 모드 가도! 고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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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 내 알맹이야! 뭐야, 이 쓸모없는 놈! 야, 밟아! 이런 쓸모없는 놈! 내가 잡아먹어 주겠다. 왜? 너도 먹겠다고? 안 돼. 얘 내가 찜했어. 배불뚝이 공격! 너 먹어, 너 먹어. 아, 한심해. 이제 내가 나서겠어요. 계란도치가 나선다면 급식한 패럴드 세상은 내 차지야. 이 계란도치 배신자! 원래 알렉스 편지였던 거야? 나의 무시무시한 전기 공격을 받아라! 계란도치! 도대체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바보 같은 놈! 계란도치는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지! 뭐? 네가 펠들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힘든 일만 하루 종일 시키며 괴롭혔던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건 발가락도 마찬가지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너 아까 왜 발가락한테 존댓말 했어? 내가? 자존심 상하네. 처음부터 발가락에게 접근한 것도 발가락을 성장시켜서 널 처단하기 위함이었지. 이제 때가 된 것 같군. 간다! 라이트닝! 뭐해 도끼리! 공격해! 도끼리 해쳐버려! 밀크 도끼! 잠깐 시간 좀 벌어줘봐! 아, 도끼리 꼼짝도 안 하잖아! 빨리 뭐라도 해봐! 알았어! 여기 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인벤토리에 이 황금 고무줄과 발가락 양말을 갖고 있었지! 야, 디바냐! 이거 빨리 손에 껴! 아, 빨리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이 얌센 패키 일로 와!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잡아! 잡고! 자, 펠 세트입니다!
티켓! 발짝! 배부는 뚱끼리가 됐군. 가라 뚱끼리. 미크돌기 너 세잖아. 뭐 방법 없어? 아, 내가 강해지려면 화이트 구구돌기로 변하면 되는데. 아, 그럼 빨리 변해. 아, 그러려면 짜증나는 감정이 필요해. 아, 짜증나는 감정? 아, 빨리 좀 생각해봐. 뭐지? 안 되겠다. 어? 내가 희생할게. 디바냥 미안. 미크돌기 나랑 사귈래? 뭐? 화이트 구구돌기로 변신했어. 젖소 엘리멘탈 소환! 공격! 미크 선발! 우와! 이겼다! 꼭! 발가락 이 녀석! 알렉스! 라고는 돼 있겠지? 얘들아 잘했어! 얘들아 수고했어! 역시 난 럭키패! 근데 너 아까 밀크구구한테 사귀자 그랬냐? 아 그게 아니라 아우 힘들어! 아우. 어때? 너도 네가 학대한 펠들처럼 일해보니까? 아 힘들어! 아, 나 물 좀 줘봐. 아우. 그래 무슨 침이나 삼켜. 야야야, 더워? 더우면은 선풍기가 필요하겠네. 내가 선풍기 줄까? 어, 좋아. 짠! 발가락 양말을 이용해서 만든 선풍기야. 간다. 아, 냄새! 아우, 저리 치워. 아, 시원하지. 저리 치워. 10분에게는 저희와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